울산을 빛내준 위대한 기업인의 흉상을 건립하겠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논란이 일자 김두겸 시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절박한 심정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기업인 흉상 건립은 울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친기업 정책의 일환이라며 국가와 울산 경제를 빛낸 위대한 기업인 흉상 건립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2회 추경 예산안에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50억 원을 편성해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심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위대한 기업인 흉상은 높이 40m로 대형 흉상을 바치는 기단을 포함하면 높이만 60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아 산의 바위를 깎아 만든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 조각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흉상은 울산으로 진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울산 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이 만나는 울산 과학기술원 부지 산 언덕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5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시비가 들어가는 데다 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두겸 시장이 자신의 뜻이 왜곡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선산을 남겼는데 선산만큼 지켜주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잔업주들이 이만큼 키워왔으니까 그 2세, 3세 경영자가 울산이라는 이름을 좀 안 버렸으면 좋겠다. 울산 경제를 일군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지만 그 저변에는 울산의 기업들이 머물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기업들이 크게 부담 없이 이 짜라는 틀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빠져나갈까 싶어가 내가 그걸 제가 너무 걱정스럽고. 울산시는 향후 구체적인 기업인 흉상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 최종현 SK그룹 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기업 2, 3세들이 울산을 창업주의 선산처럼 여기며 재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김두겸 시장의 절박한 하소연이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